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자, 오늘은 역사 선생님 한영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참 즐겨보고 있는데 왜 두 선생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두. 아 진짜? 한영준 이름 이쁜데. 아니 제 친구 중에 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소두신데. 군대에 있을 때 전투모로 보통 이 머리 스타일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60 이상. 형님 몇 쓰셨어요? 저는 56인가 7인가 썼죠. 저 63.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높이, 넓이, 길이 다 했을 때 아니, 압도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기에 이스터 섬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선생님, 원래는 뭐 하시던 분이세요? 지금도 경제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아, 기자분이세요? 그러다가 약간 부캐처럼 공부를 하다가 이게 어떻게 뭐 알고리즘에 이렇게 수혜를 받아서. 아니, 경제 기자분인데 왜 슈카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다시 한번 흔들어봐요. 말씀도 잘 하시던데. 근데 막상 아예 업이랑 관련 없는 유튜브를 해야지 회사에서 못 건집니다. 아, 지금 어디 그러면 경제? 아, 퍼스트 클래스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의 증권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손이 많이 보셨나봐요. 경제 기자분들이 의외로.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금감원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네. 특히 증권부 기자들이 미공개 정보나 이런 정보를 네.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거 아닌가. 조사를 슬쩍 하다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대요. 기자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라서 수익률이. 이게 축구를 잘하는 거랑 축구를 중계를 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저희는 중계를 잘하는 걸로. 근데 왜 자꾸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세요? 제가 이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상패 맞은 거 아닙니까? 상패라니 아직까지는 거래 정지. 거래 정지 정도. 결혼은 하셨습니까? 네, 결혼 작년에 했습니다. 왜 안 부르셨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니 구독 아니 그러니까 구독자니까 그다음 그 링크를 걸어놓으셨으면 제가 갔을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 구독을? 저는 한 1년 반 2년 된 것 같아요. 가장 재밌게 보신 혹시? 근데 하나를 뽑을 수 없는 게 해외 레전드. 미꾸라지처럼.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다음 주 뭐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한 주 갑자기 급하게 파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주 얇게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이번 주에는 거기를 가서 대충 한번 보고 이제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충 한번 보시는 것 치고는 너무 깊이가 있던데. 딱 애매하게. 그래서 저희 회사 선배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뭘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처럼 이렇게 막 재밌는 건 아닌데 네가 왜 자꾸 섭외가 되냐. 애매하게 애매해서 선배를 한 것 같다. 굉장히 썬킴이랑 포지션이 겹쳐서 속상하다면서요. 그렇죠. 완전히 깊은 것도 아니고 썬킴 형님이 보니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썬킴이 먼저 다 했다 이미. 네, 어디 방송에도 삼천궁녀가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거 썬킴님이 여섯 번 얘기했다고. 우리한테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썬킴 그러니까 네. 형님은 약간 에피소드 중심으로 야 사쪽 있죠. 그렇죠. 네. 저는 또 지도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전세계 그냥 툭툭 찍어가면서 하는데 그거 했는데 썬킴이. 아 썬킴 됐나요? 그리고 그쪽으로도 전문가 따로 계세요. 최준영 박사님. 아 나 없었어요. 그렇죠. 네. 최준영 박사님도 하셨고 네. 썬킴 형님도 하셨는데 네.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썬킴님이라고 그때 한 3시간 궁금한 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인도 파키스탄 3시간 반 떠들고 가셨어요. 원체 선생님께서 박학다식한 분들이시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밀려요. 우리 공룡 선생님 같은 거는 지금 벌써 찍은 지 두 달 반이 되셨거든요. 아직도 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워낙 재밌게 잘 하시다 보니까 네. 찍어놓은 걸 이게 한 해에 못 내고 잘라서 내다 보니까 선생님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선생님이 약간 예지몽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호. 지금 이란, 이스라엘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촬영 일자가 4월 22일입니다. 네. 과연 우리 두 선생님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지.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라는 얘기.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돼서 네. 저희 유튜브 나갈 때 네. 두 선생님의 의견은 그리고 이 해설은 이 지식은 과연 맞을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전면전으로 크게 벌어질 수 없는 이유가요. 두 나라가 같이 국토를 맞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내의 이슈를 계속 이제 해외로 돌리고 있다. 특히나 이제 가자지구를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네. 그냥 이란 핑계를 대면서 시선을 돌리는 느낌. 그럼 이란도 쇼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쇼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뭔가 전쟁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양분해서 보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언론이 서방 언론 중심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되게 극단화돼 있어서 쇼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계속. 왜냐면 지금 중동 자체가 네. 원래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국지전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풍풍 쏘고 풍풍 쏘다가 미국도 지금 계속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누군가가 어느 정도 중재를 나서서 할 거다. 근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대입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아니, 4월 22일 기준으로 말고 아 이제 6월 기준으로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네타냐후가 어느 정도 집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계속 쓰고 있을 거고 네. 이란 같은 경우도 워낙 계속 반정부 시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견제삼아서 이렇게 내부 문제를 어느 정도 잠재우려고 지금 나오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상황을 자꾸 이렇게 외부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국지전 형태로 계속 싸우고 있다. 근데 왜 중동이 이렇게 맨날 진짜 전 세계 화해 국가? 왜냐면 예전에 요게 크림반도 쪽이 완전히 네. 그거였잖아요. 아, 발칸반도 쪽. 아, 발칸반도 쪽이. 네, 네. 발칸반도하고 중동 이쪽하고 네. 왜 이렇게 막 죽일 듯 막 살릴 듯 막 그럴까? 기본적으로 전제는 종교예요. 종교가 가장 큽니다. 발칸반도는 사실상 세계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지역 이슈예요. 왜 2000년도 초반에 코소보 전쟁 사태도 그렇고 네. 근데 여기는 발칸반도 내에서의 문제가 컸거든요. 유고슬라비아라고 묶였던 유고 연방이라고 묶였던 그 나라들은 그때그때 권력자가 계속 달랐어요. 발칸반도는 뭐 어디까지일까요? 보통 슬로베니아까지 치기도 하고요. 크로아티아부터 이렇게 루마니아까지 치거나 안 치거나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루마니아랑 네.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소련이 진주를 할 때 네. 여기는 소련한테 먹혔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소련한테 먹 먹힌 게 아니라 그 당시 티토가 강력한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고 자체가 서슬랍 남슬라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민족이 다 있습니다. 뭐 서르비아족도 있고 다 있는데 유고주의를 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독립을 쟁취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유고의 큰 지붕 빅텐트로 있자 독재 겸해서 아예 소련과도 다른 제3의 길을 쭉 걸었었어요. 아, 티토 엄청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티토가 죽고 나서 사후에 각자에 있는 민족들을 다 이제 묶을 수가 없는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가장 다수가 누구냐면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인가? 뭐 그렇죠, 나라가. 그것도 이제 세르비아도 있고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했어요. 2006년에. 언제 했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르비아 지도자가 티토 사후에 티토가 크로아티아인가? 다수 민족이 아니에요. 유고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텐트가 됐는데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밀로셰비치 아무튼 그 지도자는 세르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중심으로 이 유고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 더 이상 못 있겠다. 크로아티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독립을 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독립전쟁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게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세르비아가 코소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인종대청소를 한번 했었죠. 인종대청소를 하죠. 그나마 세르비아랑 몬테네그로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랑 굉장히 비슷해요. 세르비아랑 몬테네그로랑 같은 나라로 묶이고 다른 나라는 다 독립을 하고 막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코소보에서 대학살도 벌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몬테네그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서쪽, 동서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여기가 세르비아가 있죠.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요 가운데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고 여기가 몬테네그로, 여기 코소보가 있어요. 네. 이 동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르비아 성향이 강하고 이쪽은 서유럽이랑 강하지 가깝잖아요. 서유럽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세르비아가 같은 경우는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아, 그리스 정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탈리아랑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가톨릭 성향이 강해요. 아.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씩 종교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세르비아는 우리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세르비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청소를 시켜버려야 돼. 라고 해서 인종 청소를 하다 보니 크로아티아 떨어져 나가고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떨어져 나가고 그 와중에 계속 학살이 벌어지니까 몬테네그로는 상대적으로 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랑 가깝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여론이 강한 거죠. 네. 야, 우리는 세르비아랑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 해서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랑 분리를 해서 아마 한 2000년대 초반 2006년까지 같은 나라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익숙하실 텐데 나이 드신 분이라뇨. 사실 저희 때는 유고 연방이
제가 이건 왜 지역 얘기고 중동 얘기는 글로벌이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원유랑 상관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투부대를 파병 안 한다라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투부대를 파병을 했어요. 요 소말리아 앞에 청해부대가 있습니다. 아, 소말리아였어요? 네네, 요 소말리아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통로가 이라크, 이란 남쪽에 있는 걸프만 그리고 이집트랑 사우디 사이에 있는 홍해, 여기 두 개 루트거든요. 이 두 개 루트를 반드시 평화롭게 유지를 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원유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평화유지군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 그렇죠. 맞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반드시 스웨즈 운하랑 홍해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원유뿐만이 아니라 소말리아 하면 해적들 많고 그렇잖아요. 특히 예멘도 그렇고. 여기를 제대로 지키질 않으면 이 원유 수급이나 이 물류 그렇지. 수급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해부대가 아예 여기를 특히나 우리나라 선박을 지키는 그런 전투 부대인 거죠.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대형 선박들이 있잖아요. 맨날 소말리아에 납치 당하고 막 테러 당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 많지도 않잖아. 한 세여섯 명이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네. 예전처럼 다시 대항해 시대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일반 선박이 무장을 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허용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일반 그냥 선박이야 라고 해서 잔뜩 무장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선박을 이렇게 약탈한다든지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국 해군들이 그래서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쌤한테 뭘 여쭤봐야 될지 이제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여기 이제 잠깐 그 발칸반도 얘기하면서 그리스 정교 얘기했잖아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그리스 정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의 순니파, 시아파, 유대교 싹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하필만 딱 말씀하신 종교들이요 유일신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불교까지 넣자. 아, 불교까지? 영화되기는 좀 그렇죠. 종교적인 문제로 전 세계에서 사실 전쟁이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종교 싹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요 정도는 한번 해보면 할 것 같은데요. 네. 동쪽, 서쪽으로 이 지구, 전 지구를 나누면 어떻게 나눠보실래요? 와, 이걸 반으로 나눈다? 히말라야 기준으로 나누고요. 아, 저도 똑같이 그렇게 나누거든요. 아, 진짜요? 저한테 동생을 나눈다고 하면은 이 히말라야 서쪽에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있죠? 네. 여기가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 있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이 서쪽 있죠? 네. 여기를 전 동생으로 나누고 싶어요. 왜 거기를 동생으로 나누냐? 이 힌두쿠시 산맥 서쪽은 대부분 신은 한 명밖에 없어 라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리스 정교회, 가톨릭, 네. 개신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전부 다 신은 하나야만. 그런데 이 힌두쿠시 산맥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신은 여러 개야. 다신교거나 힌두교, 브라만교가 대표적이죠. 신 그게 뭐가 중요하냐, 현실이 중요하지. 네. 유교, 내세, 윤회한다, 불교 전부 다 신이 하나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유럽인, 이란인, 인도인 조상이 같아요. 아리안계라고. 아, 아리안계. 네, 그 당시 진짜 3000년, 뭐 4000년, 5000년 전이죠. 유목 생활을 하면서 뛰어놀다 보니까 종교관이 어떠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바람, 태양 이런 걸 전부 다 신으로 모시는 다신교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유럽 동쪽에게 뛰어놀다가 일부는 서쪽으로 가서 유럽인들이 되고요. 일부는 동쪽으로 가서 이란인이랑 인도인이 돼요. 그런데 인도로 간 아리아인들은 정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북인도랑 남인도랑 약간 외모가 달라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리아계인들이 북인도를 점령하고 나서였는데 그렇게 점령을 하니까 굳이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다신교는 유지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얘들을 정복하고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너희랑 우리랑은 달라. 확실한 신분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도의 거 최초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브라만교가 다신교랑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분제도를 나눠버리면 오히려 네. 밑에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너랑 나랑 달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너희랑 우리랑 다른 이유는 전생에 우리는 좋은 업보를 쌓아서 이렇게 신분이 된 거야.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돼? 너희는 당연히 지금 착한이라고 우리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 다음 생에 높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윤회 개념이 불교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힌두교의 아버지 개념 브라만교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힌두교가 만들어지고 이제 된 건데 이런 카스트 제도를 계속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야? 세계관은 같아요. 윤회 이런 건 다 같은데 브라만이건 카샤트리아건 수드라건 불가족 천민이건 다 같아. 우리 다 성불할 수 있어. 브라만교랑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는데 평
등의 새로운 개념을 차용해서 만든 게 불교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때는 브라만교를 그냥 제치고 인도 내에서 엄청난 융성했죠.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아직까지도 불교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슬람이 꼴찌로 태어난 건 알아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예수님.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불교가 가장 먼저 탄생을 하고요. 예. 아니, 힌두교가 먼저 탄생했겠네. 아, 아니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아리아계 민족들의 이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종교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란으로 갔느냐, 인도로 갔느냐. 예. 근데 인도에서 결국에는 지금 인도 몇 시계요? 몇 시계? 예. 인도로 가는데 인도는 지배, 점령을 하니까는 다신교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브라만교라고 나와요. 이게 대표적으로 다신교이면서 카스트 제도 강조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불교가 나옵니다. 네.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도 융성해지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돼요. 그런데 인도 내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얘들이 기득권화가 되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배가 부른 거야. 맨날 귀족들이 지원해주고 오해주고 이러니까 고담줌론이라고 하는 그냥 어려운 말 쓰면서 철학 또는 그냥 어려운 종교가 돼버려요. 이 어려운 종교가 돼버리니까 일반 민중들이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승려들이.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떠나가. 소수들만 알 수 있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소수만 아는 종교로 이제 약간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불교한테 찌그러져 있었던 브라만교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시즌2가 나와요. 그게 바로 힌두교인 거예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냐, 첫 번째 부처님? 그것도 힌두교 신이야. 불교 신자들한테 말, 야 그것도 다 신교. 우리는 뭐 신 엄청 많이 시바 신도 있고 뭐. 깜짝이야. 네. 너무 눈이 마주친 상태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바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엄청 많은데 네. 니들이 믿었던 고타마 시타르타도 우리한테 신이야. 다 괜찮아. 그리고 너희 어려운 말 하지? 어려운 말 필요 없어. 괜찮아.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먹을 거 많이 줄게. 저변을 다시 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힌두교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불만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서쪽에 있던 이슬람교가 인도로 침공을 해요. 이슬람도 기본적으로 평등한 종교입니다. 신 아래 평등해야 되니까. 신 아래 평등하니까 불교가 갖고 있었던 나름의 기득권이나 세가 전부 다 이슬람교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대중적이고 쉽고 대신 신분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힌두교대 평등을 원해? 알라 밑으로 다 평등하다는 이슬람교로 인도 내의 종교 구도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을까? 왜 이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불교랑 힌두교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란부터는 유일신 사상이 가득 찼던 거예요. 이란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전부 다 유일신 사상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폰에만 쓰이는 앱이 안드로이드에 못 쓰잖아요. 그래요. 저는 갤럭시만 써가지고. 세계관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1000년 넘게 힌두쿠시 산맥 서쪽은 이미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아리아인들이 이제 이란 고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란 고원에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들. 그 당시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 맞아. 그분들은 그냥 오래전부터 거기서 문명을 이루고 자기들의 자부심이 되게 강하죠. 그런데 아리아계 이제 이란 조상들이 말 타고 또닥또닥 왔죠.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싸움을 엄청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너무 살기가 팍팍하다. 고민을 하다가 조로아스터라는 인물이 야 이 세상의 신은 하나야. 딱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몇? 그게 이제 불교랑 다 비슷해요. 추계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소크라테스 태어날 무렵, 고타마 시타르타 그 태어날 무렵, 공자님, 맹자님 태어날 무렵이 되게 비슷해요. 한 기원전 700년에서 한 500년 사이. 이란에서 이제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 종교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유일신. 그게 하느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하늘에 있는 신. 그렇죠. 뭐 하는 뭐가 신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신은 하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세계관이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 하나님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은 천주교라고 불리는 가톨릭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 천주교가 더 먼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크라이스트를 설명하고 그 위에 있는 야훼, 그 하느님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하느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이시다, 어버이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천주교에서 해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없는 어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조로아스트교가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을 제패를 하고 실제로 이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로 국교를 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지역, 저 지역을 엄청 이제 점령을 해요. 그때
힘들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집트에도 끌려갔다가 유대인. 그렇죠. 네.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끌려댕기다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래 너희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왔는데 그 전에도 막 이런저런 자기들만의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이 있었겠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네. 힘든 상황 속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사상을 수입을 한 거죠. 네. 물론 이걸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시면 되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실제로 종교학이나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네. 유대인들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풀려나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특징은 워낙 자기들이 고행길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말 미래지향적이야.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잘 될 거야. 구원! 이런 세계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한테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잘 듣고 안 들어서 우리가 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뭐 선지자, 예지자 이런 개념들도 막 나와요. 메시아? 그렇죠. 유일신이 우리 민족만을, 유대인들만을 점지해줬고 우리가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야훼만 기다리고 있으면 야훼가 뭐예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에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 그 야훼의 대리자인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그때 또 이제 등장하는 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 우리 민족, 우리 혈통만 점지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그냥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 지금요 폐쇄성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종교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불평등과 신분제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평등의 종교가 나왔듯이 이번에는 폐쇄적인 종교의 유대교의 반대급부로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엔 세계관은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유대교인들도 믿고 기독교인들도 믿죠.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한 신약 성경들은 믿지 않아요. 그 토라는 뭐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라 그러는데 그 안에서도 모세가 직접 썼다는 다섯 개의 경전.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네. 모세오경을 묶어서 그걸 토라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복잡한데요. 가톨릭이랑 개신교는 뭐예요? 가톨릭은 지금 로마 가톨릭, 바티칸에 있는 교황님을 정점으로 해서 만든 종교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우리는 천주교랑 다르게 완전히 새로워. 개신교. 근데 요거는 이제 언제 분화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16세기 무렵의 종교개혁. 들어봤는데. 교황을 필두로 한 기독교가 천년 가까이 유럽, 특히 서유럽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가톨릭이네? 그쵸. 네. 가톨릭이 지배를 해요. 네. 그래도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파단도 나오죠. 네. 면죄부를 건다든지 왕들이 있으면 뭐 왕을 막 바꿔버린다든지 네. 자꾸 패단이 많아지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된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처럼 정말 순수한 기독교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칼뱅, 루터 같은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야. 그래서 신교라고 자기들은 부르고 뭐 루터교, 칼뱅교, 뭐 성공회. 성공회는 뭐야? 그게 영국 종교잖아요.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기득권이 아닌 종교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걸 개혁하자, 개혁계가 나타나서 나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주도를 해버려요, 종교개혁. 그게 헨리 8세인가 그런데 가톨릭이 문제가 많다며 바꾸는 게 유행이라며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이걸 왕실이 주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처럼 하는데 막상 이건 아직도 보수적인 거죠. 분위기는 가톨릭이랑 되게 비슷한데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신교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뭘로 나눠?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교황이 있어요. 하나의 그냥 제국인 거죠. 네. 이게 진짜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내가 오라. 내가 맞아. 원래 있던 신약성경이나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분파가 여러 개입니다. 개신교라고 우리가 흔히 묻고 교회 다녀 라고 말하지만 각자 우리는 가톨릭이랑 달라 라고 해서 출발한 거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감리교가 맞는 것 같아, 성공회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분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하이어라키가 없어요. 세부 종파대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성모 마리아를 믿으면 천주교고 안 믿으면 개신교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로마가 멸망한 이후부터 로마 가톨릭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당시에 로마가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대이동해갖고 뭐 온갖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로마에 왕국 세우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회를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잡아줘요.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비문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 종교를 믿게 하려면 그게 뭔데? 하느님이 뭔데 자꾸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상, 성모 마리아 상,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줘요. 네. 성당 다니는 분들 집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네. 다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게르만족들이. 그런데 이거 다 우상숭배다.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할 때는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의 어머님일 뿐이지 굳이 우리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공경해서는 안 돼. 그럼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성부와 성자가 같은 인물이냐. 성부는 뭐고 성자는 뭐고 성령은 뭐예요? 가톨릭 개신교는 좀 이해가 됐고 그럼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는 또 뭐예요? 그리스 정교에는 그 천주교랑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에 이미 나눠진 거예요. 더 이제 오래 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475년, 476년으로 잡습니다. 서기에. 네.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 말입니다. 왜요? 지금 남유럽부터 해서 튀르키예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게 로마 제국이죠. 근데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다 보니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황제가 동서로 나누자.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려요. 예. 그런데 475년에 멸망한 로마는 어디냐? 서로마만 멸망을 해요. 동쪽의 로마는 그 뒤로 한 1000년을 계속합니다. 물론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근데 동로마는 어디랑 가깝죠? 페르시아도 있고 그렇죠. 뭐 러시아도 있고 가깝잖아요. 네. 원래 로마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약간 원수정, 원로원도 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동쪽에 있다 보니까 맨날 페르시아랑 싸우고 파르티아랑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 전제군주제, 황제의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네. 서로마는 아까 말씀드렸죠. 게르만족 오고 나서 총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지탱해 준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교황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동로마는 여전히 황제의 힘이 강하고 그걸 보조하는 기능만 했었던 거예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봤을 때는 저거 이상하거든. 왜 니들이 종교적으로 자꾸 우두머리 짓을 하려고 하냐 싸우다가 서로 파문을 해버려요. 그렇게 서로 파문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쪽, 서유럽은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이 만들어지는 거고 동쪽은 조금 더 동방,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랑 문화가 섞이면서 좀 더 동방스러워지지만 하이어라키가 세지 않은 그런 종교로 나눠지는 거예요. 동방 종교에 그리스 정교회 막 말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역별로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스크바 대주교가 모스크바 정교회에서는 원톱이에요. 그리고 불가리아 정교회에서는 불가리아 그 대주교가 원톱인 거죠. 그럼 불가리아 정교회, 모스크바 정교회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크게 봐서 동방에 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그리고 동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 거기가 수도였거든요. 원래는 그리스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정교회라고 해서 그리스 정교라고도 하는 거죠. 야, 무지하게 복잡하네. 와. 청교도, 일단 청교도는 뭐예요? 개신교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신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 하나의 그냥 분파구나. 영국에 신자가 많았는데 청교도도 실제로 혁명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종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미국 건국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 뿌리가 청교도인 거예요. 영국에서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자. 완전히 그러면 강골이네. 완전히 그 좀 더 지키는 개신교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도 계속 여기서 분란이 일으키더니 그래, 니네 아메리카 대륙 가갖고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그냥 다 보내버린 거죠. 어야 이거 뭐 머리 무지하게 아프네. 자, 순위파, 시아파. 퉁쳐서 말씀드리면요, 수가 많으면 순위파고요. 페르시아가 어디라 그래 말씀드렸죠? 이란, 뭐 네, 이라크 이란에서 이쪽. 주로 믿으면 시아파예요. 페르시아, 시아파.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라. 네, 처음에 순위파, 시아파가 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느냐. 교황처럼 거기도 종교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네. 그 종교적 지도자가 이제 세습되는 과정에서 너희 인정 못하겠어 하고 이제 분리된 게 시아파예요. 원래는 어떻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네. 아라비아 반도에서 신의 계시를 얻었다. 그 종교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사막이거든요. 네. 이 사막은 유목지대입니다. 네. 그 유목지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료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네. 처음에 통일을 할 때 이제 얘들도 그냥 군사력만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랑 연합을 맺고 그래 너도 종교적으로 지도자를 해. 너도 종교적으로 지도자를 해.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도자를 맺고 처음엔 아라비아 반도로 통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중동 나라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튀르키예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뭐 이란까지 전부 다 통일을 해버려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요 그들한테 칼리프 종교적인 지도자를 물려줘요. 그렇게 물려주는 걸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려준 유지들과 별도로 실제로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실상 이슬람교의 첫 번째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알리입니다. 알리. 그 알리가 적통, 종교적인 적통은 나야. 내가 혈통적으로도 사위지. 사위는 사실은 적통은 아니지. 아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와우. 딸만 있었거든요. 암살을 하러 상대방 지역에서 옵니다. 근데 변장을 알리처럼 하고 있다. 아, 무함마드처럼 하고 있다가 오면은 그걸 죽여요. 그게 누구였느냐? 그 사위였던 알리. 그러니까 신복이었던 거예요. 찐 무함마드 걔인데 오른팔이었는데 사실상 후계자를 물려줄 때는 함께 성장했던 그 동업자들한테 칼리프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사위한테 안 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얘가 되면 너무 독단적으로 내가 무함마드의 적통이야 이럴 것 같으니까 동업자들한테 칼리프 자리를 나눠먹기를 한 거죠. 네. 정통 칼리프 시대가 왜 정통 칼리프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초기 이슬람교의 커뮤니티에서 선출을 했어. 네 명을 뽑았어. 근데 그 뒤로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4대 칼리프가 갑자기? 네. 그때부터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우마이야, 옴미야드 왕조라고 불려요. 똑같은 이슬람 제국인데 네. 거기로 이렇게 왕조가 세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이 알리 아들들은 뭐야? 종교적으로도 가장 신실하고 우리가 적통인데 나 니들이랑 못 이겠다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리의 무리다. 시앗 알리 해서 시아파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름이 알리시아였어요? 이 시아가 그 당시 뭐 약간 이렇게 무리, 무슨 당파래요. 그러니까 알리의 무리. 그래서 시앗 알리, 시아파가 된 거죠. 순위는 순나, 흐름. 그러니까 이제 절차. 그것 흐름대로 잘 왔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순위파가 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순위파도 누가 되건 그냥 다수가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되는 건 되는 거 아니야?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권위가 없다 보니까 분파가 되게 많아요. 주로 그래서 알카에다, 지금 IS 분파가 많습니다. 시아파 같은 경우는 적통이 중요해. 그럼 세습이겠네, 시아파는? 초반에는 그랬는데 적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도 가톨릭처럼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교리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딱 우리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란은 대통령이 있고 삼권분립이 다 돼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라흐바르라는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가 가장 최고에 있어요. 뭐 특이하다. 네, 그래서 이걸 신정 독재라고도 하죠. 신의 정치, 종교적인 권위에 의한 정치. 아니 근데 싸울 필요는 없잖아. 순위파랑 시아파랑 맨날 싸운다면서요. 네. 왜 싸우는 거예요? 오랜 갈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게 갈라지면서부터 그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맥락이 다르고 교리도 다른데 달라요? 둘 다 꾸란을 경전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믿긴 그쵸 그렇긴 한데 그 내부에서도 또 막 다르다고 해요. 해석하는 게 다 다르고 다른 살림을 찰기 시작하고 1300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달라졌겠죠. 네. 분위기가 근데 그 안에서 또 종교를 명분으로 해서 내가 중동 지역의 패자야. 내 말을 따라. 라는 이제 정치적인 욕심,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더 으르렁거리는 거죠. 어우, 머리 아프다. 돌고 돌아 다시 중동으로 왔네요. 그러면 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해요. 요새는 소승불교라고 안 그럽니다, 또. 왜냐면 이게 대승불교 측에서 만든 프레임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도요. 신약성경을 만든 기독교에서 만든 거지 구약성경만 믿는 유대교에서는 구약성경이라고 안 해요. 왜 구약? 오래된 성경이라고? 아니야 우리는 타나크라고 불러 라고 말하듯이 대중을 구제하는 불교다라고 해서 대승불교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종교는 뭐라 불교는 뭐라 그래야 돼? 크게 우리는 태우고 너희는 조그맣게 태우니까 우리는 대형 버스, 너희는 소형차 소승불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소승불교야? 왜 우리가 조금씩 태워?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해서 상자부 불교라고 지금 이름 용어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는 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유교, 도교 이건 또 뭐예요? 또 있지 않냐 뭐. 법가, 무가.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주나라예요. 왜? 주나라가
아마 세습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일 잘하는 사람, 나라 잘 다닌 사람을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그리고 예의도 굉장히 발랐고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이제 주나라의 왕이 굉장히 권위가 떨어지면서 각 이제 귀족들 각 이제 사람들이 나도 나라를 세우고 이제 나도 한번 어깨 좀 세워 볼까라고 해서 나왔던 그 혼란기가 춘추 전국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너가 틀렸어라고 하다 보니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각지에 내가 올바라라고 해서 주장을 했던 게 유가, 그리고 뭐 무가, 도가, 그리고 법가. 그럼 법교예요? 법. 근데 법가는 법교라고 말하지질 않죠. 그럼 묵교? 묵교도 묵교라고 그러질 않죠.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종교라고 불리기보다는 그 지금으로 치면은 마르크시즘, 무슨 이즘인 거죠. 다 이즘. 그냥 사상, 정치적인 주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가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하자. 묵가는 뭐예요? 묵가는 사랑. 사랑이에요? 네. 어떤 섹슈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나를 인정하고 우리 함께 관용적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게 이제 묵가인 거고. 도교는? 도가는 가장 도가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이제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마. 정부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무정부? 그치. 무정부랑은 조금 다른. 정부가 없이 우리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데 오히려 권력자 니들이 나타나서 위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 유가는 인의 예치. 그 예절과 법도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것들인데 왜 갑자기 유가에서 유교가 됐고 교가 됐네. 그렇네. 도가는 왜 도교가 됐고 법가는 법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나라는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법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신상 필벌. 아니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준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법은 교가 될 수가 없네. 이미 모두 다 법가예요. 우리는 우리 법치주의란 말 쓰잖아요. 이미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묵가도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나 이런 데에 흡수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처럼 발전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지금 남은 게 유교랑, 그러니까 유교랑 도교가 되는 건데 네. 도교도 처음에는 무위자연으로 됐는데 도가, 도교는 절대로 모든 나라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냥 무위자연인데 모든 기업은 CEO가 없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나라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로 빛나냐? 비주류,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제 산 어디 깊이 들어가서 나는 신선이 되었다. 이상향처럼 가는 그런 느낌이 된 거고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진시 황제의 진나라는 법가를 받아들여서 전국을 통일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망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나라가 법 때문에 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 아직 이 혼란기를 제대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너진 건데 그때 한 나라라고 그 시스템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진시 황제처럼 법이 신상필벌이 가장 중요한 그 이념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 때 탄압을 받았던 인이예지 이 유교를 로마 황제가 가톨릭을 픽하듯이 픽한 거예요. 우리는 인의예지로 다스린다. 저도 막 전문가들한테 막 물어봤는데 아니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면은 내세를 갖지도 않고 그 스승님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자님이 딱 가이드라인을 쳐주십니다. 야 살아 생전의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냐. 대신 우리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런 철학적인 거는 좀 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까지는 뭐 공자님, 맹자님 말을 이제 어떻게 말했는지 정리를 하죠,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송나라 때부터는 주시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주자로 이제 승격이 됐죠.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그때부터 철학적으로 고도화가 되기 시작해요. 뭐 사단 칠정론이라든지 이 정도면 하나의 철학적인 학문이자 민중들도 어떤 예절을 따라야 하는지를 또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서 유교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거죠. 종교와 정치는 뗄래 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하층민들을 하나를 포용하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종교라는 부분이 꼭 필요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교도 뭐 이게 너무 인도에서 어려워졌다 해서 이게 약간 세가 줄어들었지만은 동북아시아에서는 꾸준하게 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 대승불교예요. 인도에서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무역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 중국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여기도 다 중국화되고 이제 한국화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삼국시대 때 불교를 흡수하잖아요. 네. 민중을 상대로 그리고 민중이 믿기 시작을 하면은 귀족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거든. 그래서 불교를 흡수하면서 왕즉불, 왕이 즉 부처다 라고 해서 유가의 어떤 이니에지 흡수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율령, 그러니까 시스템 흡수하고 그리고 불교 흡수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굉장히 고도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와, 이거 종교 얘기만 그냥 살짝 들었는데도 지금 지금 벌써 2시간 반 됐어요. 나 이거는 이런 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잘 정리가 안 돼요. 입헌 군주제라든지 뭐 봉건주의, 왕정정치, 의원 내각제, 뭐 대통령제, 공화정, 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 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나라별로. 그렇죠. 네. 이거 한 번만 딱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무슨? 대통령제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면서 공화제를 취하고 있고요. 공화제가 뭐예요? 왕이 없으면 공화제라 그래요. 왕이 없으면 공화제다. 네네. 왕이 있으면은 군주제가 되는 거죠. 군주제. 이걸 뭐 왕정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네.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제기랄 같은 준제인데 입헌. 헌법에 입각한. 헌법이 세워진 군주제. 왕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원래 전제 군주가 다스렸어요. 전제 군주제는 왕이 다 해먹는 거예요? 왕이 다 해먹는 거죠. 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유럽에서 왕 혼자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폐해가 많아. 실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실험이 영국에 있었던 시민혁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뭘 했느냐? 그래, 죽이진 않을게. 대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움직여. 조금씩 힘을 빼야겠다 싶어서 입헌군주제를 만들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국 왕도 이제 조금씩 이게 생각보다 왕 없이 해도 잘 굴러가네 하니까 왕도 있는 권한도 더 행사하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전제군주가 없는 두 번째 실험이 뭐냐? 프랑스에서 이루어져요. 공화제의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왕을 단두대로 보내버리고 왕 없이 우리끼리 대표자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공화정인 거예요. 공화제. 그리고 사실상 이거를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이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왜? 원래 처음에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을 하고 나서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워싱턴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해요. 이성계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게 하는데 임기는 맞자. 임기에서 4년, 또 한 4년, 8년을 했습니다. 계속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자. 그게 관습이 돼서 미국의 권력자는 4년을 임기로 해서 두 번 이상 하지 못한다. 임기가 있는 최고 권력자가 사실상 미국에서 처음 탄생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공화제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프랑스로 가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처음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완성은 왜 미국이 했다 그래? 프랑스 대혁명이 왕을 없앤 혁명이잖아요. 그 결과물이 뭐였냐면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을 1810몇 년에 황제로 만들어줘요. 그치, 아니 왕이 싫다고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버렸는데 20년도 채 안 돼서 황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프랑스는 너무 대혁명 이후에 후유증이 컸던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도 또 왕정으로 갈 수 있었는데 딱 8년 하고 끝! 또 그 뒤로 이제 대통령이 심지어 선출을 해?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공화정의 어떻게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화제랑 공화정은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알았어요. 그럼 왕정 정치는? 왕정은 이제 왕이 있는. 그러면 그게 전제군주제예요? 군주제. 왕정이 같은 말인데 왜 군주제를 쓰느냐? 왕정이랑 또 대비되는 말이 있어요. 재정이 있습니다. 미쳐버리겠네. 너무. 그러니까 왕정 정치 이게 군주제예요? 네,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왕정이랑 재정이란 말이 따로 있느냐? 왕이 영어로 보죠. King. 황제는 Imperial.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왕정이랑 재정은 나뉘는 거예요.
제정은 황제가 다스리는. 그렇죠. 다스리는 것이고 왕정 왕이 다스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왕국과 제국의 차이는 뭐냐? 어떻게 보통 구분을 하냐면요. 한 세계관에 황제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 보세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세계관이 결국에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거든요. 네. 중화주의라 그러죠. 중국의 황제 말고는 다른 데는 황제를 칭할 수 없어요. 왜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그렇죠. 황제를 칭했지? 나도 이제 세계관을 만들었다. 네 플랫폼이랑 달라. 라고 해서 나오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려도 외왕내제라 그러죠. 외왕내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 밖에서는 어 그래요. 그 뭐 송나라 니들이 그 황제 하세요. 우리는 왕 할게요. 그런데 사실상 그 CEO 무슨 태정태세 문난세도 그거 그 황제 국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와 종을 붙이는 거. 그거 근데 우리도 다 하잖아요. 갑자기 또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현대식으로 봤을 때는 제국은 다른 민족.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누가 봐도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민족을 다 다스리는 걸 이제 제국이라고 보통 하곤 한다 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야 그냥 그 세계관에서 내가 원톱이야,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한 대빵이야 라고 말했을 때 누가 옆에서 시비 못 붙으면 황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간 셀프로 정하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랑 같이 협의가 돼서 말해주는 걸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같은 시대에 제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지역의 강국이 보통 제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중국이 황제를 칭한다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너 왜 황제를 칭했어? 라고 말을 못하죠. 쳐들어갈 거야 뭐 할 거야. 세계관도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대신 중국이 황제 자리를 말했는데 베트남이라든지 뭐 조선이 나 황제야 라고 말하면 네가 뭔데 황제야 라고 하고서는 침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으로는 야 우리가 황제랑 다를 게 뭐냐, 쟤도 정신없는데 그냥 우리도 황제처럼 하자 라고 하는 거죠. 법천아 초콜릿 좀 사다 줘.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짐, 왕, 과인 뭐 이건 또 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말한 거예요. 솔직히 사극에서 짐이라고 말하는 건 다 고증 오류입니다. 짐이 원래 고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왕에 부를 때는 고는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 들어본다. 황제국, 천자국이 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국에서만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 네. 그래서 아예 중국에는 그걸 정해져요. 노란 옷을 입는 거는 천자국만 쓸 수 있어요. 음? 보통 조선 임금님은 빨간 옷을 입으시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사극 보면 고려는요 노란 옷 입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상대적으로 주변 나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외왕 내제가 되게 확실했죠. 어 법전아 이거 좀 줄래? 자 드시면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지금 아 나 이것도 처음 알았네. 왕을 고라고 얘기하는 거를.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폐하 전하. 폐하 전하. 아 이거 뭐예요? 고려시대는 보통 폐하 이래요. 근데 조선시대 사극에서는 전하 이래요. 어 그렇네? 왜 그러지? 그게 건물 때문에 그런데요. 건물? 폐하는요 황제만 쓸 수 있어요. 전하는 제후국의 나라만 쓸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건 그냥 중국에서 정해줬어요. 각하. 각하는 또 뭐야? 각하. 그게 뭐냐면은 전당합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후국들이나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건물은 무슨 무슨 전 근정전이라고 그렇죠. 뭐. 어느 적어는 무슨 당 또 떨어지면 무슨 무슨 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하는 그 각 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하보다는 낮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각하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당상관 그러니까 고급 관료들한테 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는 임금님한테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하 뭐 하파 봉건은 뭐예요? 봉건제가 유럽사랑 동양사랑 부르는 게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봉건제 하면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주나라 있죠. 네.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주나라의 봉건제를 말해요. 봉건이 뭐예요? 봉토를 세운다. 너 이 지역 네가 다스려.
대신 나한테 충성해. 나도 지주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지주는 경제적인 권력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인 권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 지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봉건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 네. 동양은 기본적으로 약간 임금님과 귀족의 관계가 충성이에요. 네. 충으로 묶여요. 네. 근데 서양은 약간 계약으로 묶여요.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황제, 임금님이 너 여기 봉토 줄게. 너한테 이 땅을 봉해 줄게. 여기 봉토 줄 테니까 여기 너가 다스려. 대신 여기서 너희는 나한테 뭐 납세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충성을 다 해야 돼. 그게 이제 주나라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봉건제입니다. 그런데 서양은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면 중세시대에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한 왕이 워낙 여기저기 부족별로 자기가 막 뭐 세우고 이러니까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 그래, 너 거기 영향력 인정해 줄게. 근데 너희가 우리가 너희보다 세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왕국, 그러니까 빅텐트 안에 들어온다라고 계약을 하자. 그리고 또는 나의 충신한테 어디를 정복하고 나서 여기 네 봉토야. 대신 너는 나한테 충성맹세를 하는 계약을 하는 거야. 그렇게 좀 다른데 오케이. 이제 서양의 봉건제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수입을 해오잖아요. 네. 대충 주나라의 봉건제랑 느낌 비슷하니까 그걸 해석을 비슷한데? 하는 건데 그런데 동서양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뭐 근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역사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왜 그러느냐? 중세 서양의 아주 대표적인 제도가 이 봉건제였어요. 에? 이게 하나의 대명사처럼 근대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시스템과 문화를 전부 다 봉건적이라고 퉁쳐버린 거예요. 봉건지주.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소작하고 이런 건 다 봉건지주야. 아, 이게 막 착복하고 막 노예 다스리지도 하고 그런 의미로 변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의미가 확장된 거죠. 태국은 네. 그건 왕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입헌군주제예요. 근데 태국은 왕이 다 하잖아. 태국은 왕이 있어. 군주제야. 입헌군주제야. 입헌군주제면 유명무실하다며. 근데 태국 왕은 되게 권위가 세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무죄듯이 잘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제군주제일까요? 입헌군주제일까요? 전제군주제. 빈살만이 다 하잖아. 거기도 입헌군주제예요. 전제군주제스러운 입헌군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전제군주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은 다 있죠. 네. 태국도 헌법이 다 있어요. 네. 헌법 위에 있는 거야? 아, 헌법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20세기 넘어오면서 헌법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헌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 헌법이나 그 나라에서 황제나 왕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느냐. 태국 왕들은 다 라마 1세, 라마 10세 뭐 이러잖아요. 지금 왕이 아마 라마 10세인데 그 라마 5세, 그 증조 할아버지인가랑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식민 지배 당했어요. 그래서 태국만 안 당했죠. 태국만 식민 지배를 안 당했죠. 국왕이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식민 지배도 안 당하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지금 왕, 이전 왕 라마 9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권위가 좋았어요. 민중들을 위해서 시골에 병원 놔주고 그리고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나면은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커트 해버리고 다시 선거해. 예.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태국 국왕의 권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왕 밑에 입헌군주제면 왕 밑에는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총리예요? 뭐 보통은 입헌군주제 밑에는 의원 내각제가 있어요. 자 이제 오케이. 이제 일로 넘어갑니다. 내각제, 의원 내각제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대표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제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뭐 분권형 무슨 대통령제.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자면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이 없나? 그렇죠. 대부분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전형적으로 영국. 왜 영국 왕 있잖아. 입헌 군주제잖아. 돌아버리겠네 오늘. 아니야 영국 아까 입헌 군주제라면 왜 또 의원 내각제야? 약간 세트 메뉴예요. 생각해보세요. 왕이 있는데 대통령까지 있어. 이상하죠? 왕통제 하면 되지 왜? 왜냐면은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 역할을 해요. 네. 왕도 국가의 원수예요. 네. 왕 밑에 대통령이 있는 건 이상한 거죠. 이상하지. 하늘 하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 거의 나온 건데. 아니 근데 내가 이게 프레지던트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프레지던트와 한국에서 쓰는 프레지던트가 다르다면서요? 그래요? 이건 다르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프레지던트. 그 아까 봉건제 얘기하실 때요, 사연님. 네. 일본 봉건제가 약간 상황 비슷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일본이 동북아시아에 묶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완전 동북아시아 역사나 제도랑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7개, 8개의 문명을 묶을 때 어떤 역사학자는 일본을 따로 빼요.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좀 다르다.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영국이랑 느낌이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륙 끝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영국 역사랑 영국 문화도 유럽이랑 달라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랑 영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달라요. 그 진짜로 도보 해협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 해협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그 차이인데 섬나라하고 대륙 끝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타라 입국,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랑 더 가까워, 그거를 자기들이 셀프로 만들어 놓은 영향도 있는 거죠. 맞네. 네, 프레지던트가 원래는 미국이 만들어질 때 네. 그러니까 그 주재하는 사람들 앞에 그 의장 그 상원의장 예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프레지던트가 네. 이거 이지방으로 썼네 얘네들이 대통령으로 썼네 오. 대통령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다네요. 이제 모든 나라에는 전부 다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주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각종 세계 대전 벌어지고 하면서 신생 독립국도 생기고 실제로 저 임금을 놔둬야 되나 안 놔둬야 되나라고 해서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각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없이 선출된 최고 지도자라는 개념이 고대 그리스랑 로마 때는 있었죠. 그런데 1000년 넘게 없다가 조지 워싱턴 이후로 세습도 안 하고 심지어 임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제도다 라고 해서 각 국이 수입을 하는 거고 왕의 권위가 있고 공로가 있다 그럼 왕 냅두고 입헌군주제로 아까 말씀드린 태국 같은 경우 일본도 입헌군주제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천황 폐위시켜라가 그 연합군의 요구였어요 네. 근데 안 된다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이랑 대만까지만 우리가 지배하게 해줘 그러면 항복할게 싫어 천황제만 유지하게 해줘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핵 두 방을 맞은 건데 연합군이 들어 점령을 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천황까지 폐위를 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반발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황은 그냥 놔두고 헌법을 만들고 입헌군주제로 하자 근데 대신 너희는 국가 원수가 있네 그럼 우리는 국가 원수를 따로 세우지를 못하니 이제 또 영국처럼 총리가 이 행정을 총괄하는 그리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에서 남게 되는 그럼 뭐 우리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이게 1차적인 고민이었어요 나라들의 그러니까 나라가 왕을 없애냐 마냐에서인 건데 대통령제라고 뽑아놨다니 미국 정도 말고는 이 대통령들이 임기를 4년 8년만 하는 건 조금 아쉬워 그리고 내 권한이 너 사실 망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 대통령제를 악용하기 시작하는 대통령들이 나와요. 네. 그게 대표적인 독재인 거죠. 독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대통령의 권한을 좀 뺏어와야겠다. 대통령 너 의원 내각제 입헌군주제 하듯이 그냥 너 외교나 국방 쪽만 그냥 네가 하고 일반 행정이나 이런 거는 의회의 대표인 총리한테 맡기는 거 어때? 라고 해서 뺏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도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는 거죠. 아 이건 그럼 또 없나? 이게 또 이라는 이맘이 있잖아요. 네네. 종교 지도자가 네. 최고 위에 있으면 이건 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도를요? 네. 그거 아세요? 이란이 1970년대까지는 엄청 세속적이고 그렇죠. 미국이랑도 엄청 친하고 승리 국가였잖아요. 네. 근데 이슬람 1979년에 이슬람 혁명 때문에 그때 이제 이란이 만들어낸 말이 이슬람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이슬람 국가야. 이슬람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우리 모든 이란인들의 목표야.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이슬람 교인 거잖아. 그 안에서 삼권 분립하고 다 해. 대통령 뽑고 국의회 뽑고 사법부 다 뽑아요. 대신 너희가
혹시라도 종교적으로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종교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해? 그럼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회의, 88인의 종교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선출을 해. 이 최고 지도자와 이 최고 종교회의에서 뭐 사법부의 판사들, 대통령, 의회, 의원들의 종교적인 적절한지 컷오프를 시켜줄게. 네. 최소 니들이 이슬람교에 신실한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란은 대통령제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있으니까.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쌤. 아, 근데 이게 보통 이게 뭔가 설명을 하는데, 네. 아, 이게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라면서 이게 엔딩이 돼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오늘 종교부터 이거 뭐 사회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치 용어들. 네. 지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한번, 아, 야, 지도 치워, 씨. 지도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찝찝하게 에피소드가 끝나요. 아닙니다, 선생님. 늘 말씀드린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한테는 오프닝입니다, 이제. 아, 네, 머릿말. 네, 오프닝이 한 3시간 동안 했네요. 네. 편집된 것도 보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본이 없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아, 근데 저도 진짜로 처음에는 섭외를 거절했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할... 거절하시지. 너무 뭐야. 근데 저희 와이프가 하라 그러더라고요. 음흠. 와이프가 그 형님 팬이라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네. 명 MC 덕분에 두세 시간 동안 재밌게 떠들다 갑니다. 네,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솔직히 이게 시험에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자장가처럼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시즌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는 TV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